평화통일연원 가족 걷기 대회가 지난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랑본부와 통일연합 종교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걷기 대회는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걷기 코스는 평화누리공원을 출발해 통일대교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4km 구간입니다. 부대 행사로 축하 공연과 완주자 시상식,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됐습니다. 평화통일연원 걷기 대회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겹치는 그런 귀중한 해, 특별히 북미회담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열매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뭔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행사 취지 목적은 파주를 기점으로 해서 DMZ 8곳까지 행사가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불꽃을 지피는 행사입니다.